10주년을 맞이해서 집다마 역사상 가장 그 화려한 그리고 가장 맛있는 장소에서 집다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해. 모이기 힘든 온게임의 출연진이 전부 출동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진행해 진행해. 가장 맛있는지는 알 수 없고. 아 근데 먹어봐요. 가장 비싼 것도 없어요. 네, 유명한 한정식 집에서 오늘 집다마를 하는데 문제는요. 그냥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이 나올 텐데 무엇보다 오늘 식신팀과 캐리팀으로 나눠서 오늘 그 나름 배틀을 할 겁니다. 무슨 배틀을 하는 거야? 뒷담화 하듯이 해. 뭘 할 겁니다. 이쪽 벌써부터. 이게 왜 이래? 배틀 시작됐어. 뒷담화를 보면 항상 시작과 끝은? 대우협회가 하셨거든요. 아무런데 그건 아닌데. 근데 어떻게 뒷담화를 지금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 나한테 디스를 거냐. 한 사람이 디스를 거냐. 그냥 편하게 하자는 거지. 딱딱하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알려주고. 배틀. 배틀. 아, 저분은 이제 그 유영광 PD. 나름 오늘 그 뒷담화의 심사위원. 나름 심사위원. 심사위원. 캐리팀하고 식신팀으로 나눠가지고 배틀을 해서 이게 뭐 토크 배틀이 됐던 뭐 퀴즈가 나올 수도 있겠고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럼 진짜 모를 수밖에 없어요. 5분 전에 왔거든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으면 돼요. 가서만 보고 왔나?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한편으로는 좀 그 빨리 잊고 싶었던 기억이기도 한데 뭐 여기 이제 방송 사고를 한두 번씩 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한 세네 번 정도 방송 사고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프로리그였는데 성승원 캐스터와 창선이랑 같이
촉촉했어. 혹시 창선이? 그거 얘기하는 거 나도 이때 되게 안쓰러운 것 같아. 진짜 웃긴다. 싫어하는 것 같아. 아, 우리, 그 우리 팀으로 하려고 이렇게. 태형이 당황했어. 승원이. 완전 망상해. 일단 마이너스 양식이 형. 같이 이제 중계를 하면서. 공감 때 만들었어. 포지 더블레. 아, 그거? 그 사건이 저는 좀 가장 좀 창피하면서 잊고 싶었던 사건.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널로라서 몰라요. 사장 뭐. 형 더 생각하세요. 네, 또 하나 있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밑밥을 물어버리는구나. 앞에서 와. 다음은 용훈이랑 그 추억인가? 나랑 추억이야. 그때도 승원이랑 그 정민이랑 아, 내가 그거, 정민이랑 프로리그 그때 초창기 때 이제 받아서 저쪽 방송사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 세팅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세팅 규정이 없었던 시절인데 세팅을 내 기억으로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안 그래도 할 말 없는 말 많이 안 하는 우리가 아니라 너가 내가 너무 너무 할 말이 없고 황당해서 그 PC가 파괴됐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방송으로 하면서 다 웃음보가 터져서 한 방송 사고 나서 광고로 넘어왔어요. 네 번째 세트 아직까지 초반부터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세트가 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PC가 뭐 파괴라도 됐는지. 네. 저는. 네. 예, 이전에 좀 위험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좀 이번에 또 무슨 발언을 하실까 상대체 겁내하고 있었는데 PC가 파괴당하지 않을까라니 상당히 오늘 과격하신데요. 갑자기 눈물이 날라오고 저지게하다 보니까 예. 네, SK텔레콤 팀원의 전상욱 선수는 특히나 이네이처 탑팀과 야 확실히 예 그래도 코치 김현진 선수가 정말 그래도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네. 현장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근데 더 그랬었던 게 아니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웃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니까 더 미치는 거야. 그때는 재밌지. 재밌어. 우리 편. 재밌어. 아니 동생한테 삿대질래요. 내가 지금 난 고른 입장이잖아요. 아니, 형이 왜 이렇게 팔꿈치를 해주던가 이런 거. 하세요 이제. 자 이제. 이건 내 옷깁내 들이 까는 건데 가 상관없나? 옷깁내 집단만 돼. 아니 긴장. 표정이 바뀌어. 이래는 뭐 참고해서 다 하신 거세요? 내 잘못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때 그나마 사실 나름 다행이었지. 나는 원래 요즘은 나이 먹고 애도 키우고 그러면서 입이 좀 부드러워졌지만 방송으로 나갈 때와는 달리 평상시에는 엄청 걸잖아. 상소리 같은 거 거침없이 용준이하고 더불어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없으면 이게 그냥 간단하겠네. 따라서 방송 하나가 중간에 막간에 막간에 CF 나가는 시간에는 그냥 우리끼리 우리 이야기를 한다고 들어줬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방송 나가는데 그때 뭐 한참 홈쇼핑 우리가 많이 틀 때였어. 그때 뭐더라 이렇게 이런 남자들 근력 기구 같은 거 이렇게 굴렁쇠 같은 이런 거를 무릎 꿇고 앉아갖고 복근 운동하는 앞으로 밀고 당기고 한다고 그래서 야 저거 하더니 걸레질을 하겠다 막 이랬거든. 근데 그게 방송 나간 거야.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더 난리가 났었던 건 그때 윤여린이 네, 그때 아방가르드라는 랩이었는데 그 아방가르드라는 랩을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저그가 아주 아방가르드에서 토스하고 테라는 아작을 내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속으로 굉장히 이거는 A급 테라니 하면 저거 잡는다 분명히 이거는 그렇게 적으면 아니다 언제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와중 이윤열 조명하고 붙는 거지.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윤열이는 이미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저도 상관없는 경기였다고. 너무 어처구니 없이 개박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네가 그래서 인기가 없지 이랬나 보다.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승질 머리 뻗쳐가지고 그래갖고 이윤열 팬들하고 내가 아주 한동안 왼수지가 됐잖아.
꼭 하면 재경이 형이 뭐라고 하면 방금 타. 근데 형이 있다가 방금 감독님이 형이 싫어하시고 아니 하도 망한다니까 온게임넷이 게시판 있는데 화제 만들라고 엄재경 써먹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지금 그 그런 어떤 뒷담화나 사실 어떤 욕도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했거든 우리. 우린 더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나 빼내 다 심하게 하는데? 재경이만 나오면 뭐야? 나는 주로 말하는 거야. 아니. 근데 태용씨가 막 태용씨가 막 입에 다물 썼는 말을 하는데 느낌이 딱 이상했어. 톡 치면 태용씨가 가만히 있어. 그런데 재경이 그 말을 듣고 거기서 폭발해서 거기서 여기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짝 건드리는 거야. 내가 살짝 건드리면 재경이만 빠져. 근데 우리 그냥 딱 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데 재경이 거 모르고 그냥 막 빠져. 이제 성승원이라든지 이렇게 후발 나하고 이제 방송한 친구들은 내 그 본 모습을 모르지. 왜냐면 그거 나 몇 번 당하다 보니까 나는 쉬는 시간에도 방송하는 느낌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이후부터. 그러면 뭐 나름 이제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팀을 정하죠. 뭐 알아서 이제 뭐 그 어떤 분위기에 눌리지 말고 재경이 형의 어떤 포스나 이런 거 눌리지 말고 요기 먼저. 내가 그 중계를 여러 조합이나 해봤잖아. 네. 너한테 제일 잘 맞아. 제일 편해. 네. 왜 편할 거예요? 이해가 안 맞으니까 이게 막편적이 편한 거 아니야? 사회생활에 원래 첫 발은 라인이잖아요. 집을 잘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민이 군대 간 다음에 재경이 형도 같이 하고 태용 씨 형도 같이 하잖아. 재경이 형이 너랑 딱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냐? 야, 김태형이랑 하는 거보다 박용기랑 우리가 훨씬 편한 거야. 진짜? 그러니까 용욱이가 아 태용이 형하고 하면 제가 손해 보는데. 명령을 보내는 거야. 아니 명령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냥 아 나도 너랑 준비하니까 참 태용이 형 하는 거 되게 편해. 아니 저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전 생각 태용이 형 할게요. 아니 뭐 우리 두 번 진짜 애교 나왔다. 그러니까요 태용이 형 쪽으로 할게요 저. 그렇죠. 오케이. 저 손해보다 말할 게 없어요. 저 한테 없어요. 옮겨 옮겨. 일단 용욱이는 우리 편. 아, 이렇게. 아, 이거 왔다 갔다 해. 사내답게 사내, 이거 봐, 사내답게. 아, 그러네. 고민하고 있냐, 지금? 고민하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형, 그... 압박 쓰는 거 봐. 지금. 아니, 제가 원래 아무것도 안 걸린 상황에서 그냥 베트남이 형이랑 붙죠. 근데 지금 굉장히 배고파요. 시장한데, 지금 느낌 자체가 재경이랑 같이 하면 음식 보기 좀 있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일반적일 때. 너 오늘 게임 하거든. 단호한데? 무조건 먹는 게 아니야. 태형이 애쓴다. 아 오늘도 나 오늘 막 야, 그동안은 뒷담화 찍으면서 재경이한테 많이 포기를 했거든.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지난번에 아니 이 형이 중계할 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안 하는데. 오늘 먹는 거 있으면 지난번 먹는 거 갖다가 얘기했을 때 태형이 형이 컵라면 먹었어. 그래서 저러는 거야 지금. 그날. 이상하게 태형이하고 나하고 음식 관련해서 뭔가를 이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태형이 항상 피해자가 되긴 하더라고. 아 음식을. 아 그럼. 아니 근데 태형이 어쩔 수 없다 미안해 형. 아 그럼 태형이. 어 그럼 뭐 난 죄송해요. 네. 형 태형이 형. 미안해. 형 아, 성수원 캐스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할 때도. 몰라. 나 태형이 형. 나 태형이 형. 캐스터와 참선이. 어. 태형이 형. 알았어. 저는 서로 제가 해주는 거예요. 태형이 형. 컵라면이란 말은 그냥 마음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냥. 7대1로 해. 다가. 뭘 다가. 아 용욱이는. 아 용욱 이렇게. 아 용욱이는 이미 머릿속에 들었지 않나 용욱이는. 용욱이는 캐릭터는 유지 못해. 용욱이는 몇 번 보내는 거야 오늘. 넌 여기 얻어가는 게 뭐니 여기서 지금. 저는 아니 왜냐면 네. 며칠 전에 우리 프로그램 중계 끝나고 나서 식신께서 아주 거하게 참치미를 쏘셨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생선회나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그리고 참치를 먹으면 무슨 맛으로 이걸 먹을까? 이랬는데 딱 그날 가서 제가 선배님한테 그랬어요. 참치가 이렇게 맛있군요. 이랬거든. 그래서 저는 장영 선배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참치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거든. 그날 왜 갔어요? 뭐 이건 일이 있었어요? 아 우리 그 이제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프로리그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형 얼마 뛴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스타일이 끝났어요. 세 번째 많이 멋있으니까. 아니 근데 기울적으로 듀얼토너한테 제가 오랜만에 붙여가지고 그때 프로리그 끝나고 나서 뭐 2주 앞도 언제 또 하겠어요. 뭐 창선이가 울먹이면서 그러더라고요. 뭘 울먹이라고 왜 그래요? 형 형이랑 나 엠파이어 형이 승강장했잖아. 그래서 수많은 프로그램이 조기 종영됐잖아요. 그럼 만화프로 끝날 때 한 번도 안 그래요. 얼마나 내가 너한테는 쏜 적 없어. 왜 그래? 어, 그... 창선이하고 술 마신 거보다 니랑 술 마신 게 한 그 내가 더 많이 냈잖아요. 많이야. 그러면 다음에 시신이 이거 신형 땡겨야 돼. 어, 그래? 이거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신형 땡겨야 돼. 내가 이제 선을 넘었어. 이거 진짜. 아, 오케이. 넘었어. 내가 좀 힘들게 목숨하면서 쏴다 번 돈을 가지고 했는데. 그럼 MC 용준은? 난 글로 갈게. 아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형 차가 안 할 거야. 그 이유 때문에 네가 그 김캐리 진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네가 김캐리한테 얻어먹은 걸 얘기해 봐. 왜 시키고 그래? 있긴 있냐? 그럼 이거 진짜 안 돼. 스타리 같은 뭐 분쟁 조정위원회 아니야? 그걸 아예 없는데. 어, 세영이 형 아예 없어요? 우리 왜 이러는 거야? 왜 아예 없지? 그래도 시간 되는 재경 형보다는 나를 이해해주는 태영 씨가 낫지. 저도 태영이 형. 성성 캐스터와 창선이니까 태영이 형 가야지. 너의 이거 반대로. 아, 그러면 자리를 옮기고 태영을 간 다음에 캐리하고 나하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씩 했으니까 우리 나머지 팀원들도 한 번씩 여기서 재미없으면 못 먹습니다. 어, 이거죠? 그럼 결정은? 아니 요거까지 우리 먹고 요거까지 다들 나눠 먹고 그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또 이제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긴 팀만 먹어요. 네, 근데 그 결정이 이제 오늘 그 특별 게스트 위원강 님께서 심사위원을 해주죠. 아 용호 형 포함되어 있네. 왜 여기? 아 제가 저는 프로리그 처음. 첫 원년 프로리그 했잖아요. 첫 원년 프로리그 했을 때 그때가 좀 의미가 깊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약간 스타리그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프로게이머가 약간 상감사냥꾼? 이런 느낌이 많이 났었는데 딱 프로리그 딱 열리면서 게임단 체제에 딱 확립되고 그러면서 막 그 엔트리 싸움 있잖아요. 저그 대 테라노, 뭐, 테라노 그런 엔트리 싸움 딱 하고 나서 근데 또 비오는 결승전이죠 그날이. 네. 그래가지고 한번 연기되고 그 다음에 딱 비오는 결승전을 하고 나서 와 이게 굉장히 커졌다. 파이가 굉장히 커졌다. 거기다가 자부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프로게이머란 직업 자체에 대해서. 그 날이 비왔던 결승전 날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나요. 굉장히 유리한다. 우리 편이잖아. 진짜 재밌다. 재미없네. 재미없다. 재미없다. 나도 어디 인터뷰하면 항상 그 비오는 날 결승전을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공지가 캐스터 입이 다였거든. 100% 그때 뭐 자막 뭐 이런 것들 별로 없었고 그니까 이 비 오는 날 초긴장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온게임에서 우비를 100벌을 10,000벌을 준비했어요. 10,000명 오늘 진짜 많이 오신 거구나. 근데 당연히 나는 비가 오건 비가 아무리 와도 100% 올인합니다. 100% 올인합니다. 내일 오십시오. 100% 합니다. 이 얘기하는데 비가 와도 정도 없고 다녀야지. 지금 최근 몇 년간 그렇게 비가 오는 적이 없을 정도 비가 많아. 이거 무슨 무조건 합성이네 이건. 이거 못해. 할 수 없어 그럼. 무조건 합성이네 진짜. 우와 비 다 새네. 합성 문제가 아닐까 이거 지금. 엉망이 된 타임머신에 궁여지책으로 얹은 대형 천막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 이 상태로 과연 결승전을 진행할 수 있을까. 위험을 무릅쓰고 약속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사상 최초로 결승 취소라는 결단을 내릴 것이냐. 시간이 갈수록 스태프들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고. 그렇지 너 그렇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나왔는데요. 저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그런데 이게 많이 참여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가 오늘 어쩔 수 없이 경기를 취소하긴 했는데요.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나도 얘기해놓고선 이거 솔직히 너무한 겁니다. 해도 돼 오늘 이거 나 다치는 거 아니야. 근데 5시부터인가 시작인데 1시 반인가 연락을 했어. 연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반다도 운 입고 있었는데
근데 일정이 바뀌었다 했을 때 바뀌기를 공지할 방법이에요. 노게임이나 해서밖에 우리가 KBS 속보로 나올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뭐 연합뉴 속보로 나올 것도 아니고. 근데 아시다시피 결승전은 아침부터 오거든. 그 팬들이 이미 다 못 보는 거야. 아 이거 나 큰일 났구나. 1500명 2000분이 와서 비 맞고 연기가 됐다고 그래. 연기 됐다는 것도 정확하게 누가 또 소문으로 알아. 누가 알아? 라디오가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가서 한 연기가 일주일 연기가 됐고 그 얘기 사장 사정하고. 근데 그때 내 이름을 얘기, 캐스터가 얘기하면 그건 공지사항이었고 캐스터가 책임져 캐스터만 믿고요. 게시판에 진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전용준 잘라라. 전용준 개. 전용준 무슨 무슨 끼. 저런 뭐를 믿고 어떻게? 온 게임 니가서 줄줄이 줄줄이 비오는 날 비오는 날. 그러니까 진짜 그날 나는 나가서 계신 분들한테 빌고 빌고 죄송합니다. 한뭐 일주일 연기에서 연기가 들었는데 믿지도 않아. 응? 어떻게 된 거야? 근데 한참 그렇게 빌고 있었는데 저기 어떤 소녀 여학생이 막 울고 있어. 일주일 연기돼서 정말 미안하다. 뭐 비가 어느 정도 왔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와서 안정사고 때문에 울고 있어. 그러니까 뭐 여학생이 계속 울어. 정말 미안하다. 아저씨 내가 우는 게 오늘 연기해서 우는 게 아니야. 오늘 경기를 보려고 오늘 무슨 그 자율학습 선생님께서 빼먹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못 나온다. 근데 난 오늘 다시 돌아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음 주 요한이 오빠가 나오는데 요한이 오빠 경기를 못 봐. 난 오늘 벌써 없기 때문에 하고 계속 울어. 그 친구는 일주일이면 뭐 3주, 뭐 3주면 4주면 계속 연기해도 상관이 없다. 피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요한 선수 다치면 어떡하니. 근데 우는 이유, 내가 계도 우는 이유는 다음 주는 죽어도 못 한다. 그 때문에. 막 그런 걸 보고 막 나도 막 그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진짜 이제 난 죽었구나 해서 반성문 써야겠다고 집으로 오면서 반성문 쓰고 반성문 쓰면서 보니까 진짜 내 얘기가 아마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나온 거지. 전부 전용기 잘라. 전부 전용기 잘라. 그 2003년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때 잘려도 할 말이 없었고 그때 잘렸으면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겠지. 뭘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더 감동적인 부분이 많고 감사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진짜 잊을 수 없는 나는 나 진짜 인생 최고 위기 순간이었다. 교통사고 났습니다. 내 버스 부딪힌 적이 있어. 고3 때 학원 빨리 가려다가 무단행 가서 버스 부딪혀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큼 내 사회생활에서 생명줄을 끊기는 날이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도우셔서 살아서 지금까지 나도 용이 나서 해서 비오는 날 잊을 수 없어. 와 정말 이 얼마나 신곡을 읽는 거야. 아 그래서 이미 벤츠 끝났어요. 정말 그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감동적으로 들었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였고 오늘 창선 너무 그래! 그래 우리가!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제 잊을 수가 없어. 우리는 웃기게 감동 없어요. 형 욕한 거 하자. 감동 없어. 왜 우리 패를 까? 패까지 마. 얘기하는 거 맞아. 맞춰가기 하자. 뭐 하지? 누나 좀. 자, 우리 분위기 지금 완전 가라앉혀 놨을 까 빨리 재밌는 얘기를. 나는 알로스타 할 때요. 사고 얘기하면. 근데 나는 진짜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미니가 게스트로 나왔었거든요. 강민희 선수로 나섰고 그 다음에 김정민이 같이 해설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 따라 인간이 그러니까 뭐 말의 추임새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게 말했는데 유난히 그날 아니 병력 제가 말에 그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가 좀 길어졌던 거야. 아~ 그죠? 단순히 나는 그냥 아가 길어졌던 것이 뿐이었어. 근데 갑자기 아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지인한테 연락을 그냥 나는 그거 몰랐어. 그리고 지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내 친구가 너무나 친한 친구인데 너무나 심각한 목소리로 너 괜찮니? 왜 무슨 일인데?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괜찮냐는 거야. 연예인들 그 여자 연예인들 비디오 이렇게 파문 터지듯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내 이름에 정소림 신음 진짜 몰라고 연관 검색어로 얼마나 리얼했길래 그래? 얼마나 리얼하고 한 번만 보여줘봐. 그거도 몰라. 한 얘기를 그랬는데 감동으로 너무 그냥 연관 검색어로 신음 뭐 정소림 방송 사고 막 연관 검색어로 쫙 뜨는 거예요. 아 그게 알로부스타 때 그런 거야? 뭐지? 나도 몰랐어.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애들이 이제 거기서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내가 방송만 하면 신음 이게 연관 검색으로 계속 되는 거야. 심지어는 아이들이 이거를 그 이렇게 그 부분만 딱딱 딱
드러내가지고요. 어, 그래? 내가 봐도 좀 심하긴 했어. 그랬더니 옆에서 정민이가 그때 자기도 놀란 거야. 내가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정민이도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 왜 이렇게 아파하시죠? 이렇게 딱 힘들어질 수 있죠, 테라니. 아, 그 유니 차이가. 예. 그래서 유니 차이는 확실히. 예. 오! 아파, 아파. 아파, 아파.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너무 아파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왜 이렇게 아파하시죠란 말이 나와. 왜그 말은 아니었는데 앞에 그 비슷한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는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거를 본 적이 없어. 나도 못 봤어. 나도 본 적 없어. 지금 너무 이렇게 실감이 안 나서 지금 해볼 수 있어. 아니 기억도 안 나. 솔직히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다음부터 그때 이후로 이 친구들이 나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하시는 거야. 누가? 친구? 누나 친구들이? 아니. 어. 우리 방송 게임 팬분들. 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이 자리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너무 원색적인 표현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런 음향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옆에서 못 느끼겠지. 프로리그 중계할 때 혹시라도 내가 이 아가 길어질 때 순간 깜짝깜짝 놀랐다니까. 이것도 캡처될까봐, 이것도 또 하고 날까봐. 이거 아니야, 형 이거 느끼는 대로 하셔야지. 게임은 너무 재밌어, 재밌어. 이거 중계는 자연스러워야지. 너무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너무 하지 말고 소리가 길게 나오면 느낌이 끝날 때까지 가야 돼. 근데 정말 아이들이 그 밑에다가 너무 리얼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세요. 이거 근데 방송 나가도 되나? 언제 편집될 거야? 소림 씨 한번 오늘 프로리그 시작. 죽겠네. 이만 강할리. 그래 강할리, 왜 강할리? 강할리 오프닝만 하고 있으면 될 것 프로리그. 이제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럼 스포 프로리그 때문에. 스포. 광활에서 한번 하면 되지. 그래서 알려줘. 제발 더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막 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저런 소리를 낼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발 그런 것 좀. 아니 어떤 소리인지 알아요. 이거 상상을 하는데 참 어쨌든. 아 이거 나는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온 게임의 10년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나는 날이 오늘이야. 저도요. 우림 씨와 함께 오늘이야. 나 오늘이야. 아니, 네. 오늘이야. 나 오늘이야. 심사위원이 지금. 야, 우리 졌다고 해야 되는 거야? 했는데 너무 지금 극명하게 가져가지고. 아, 극명하겠습니다. 네. 아, 졌다. 이쪽 순. 음식을 줘서. 저도 그, 뭐, 잊고 있었던 거기도 하지만, 그때 게임이 또 나면서. 오케이. 김사위원의 기억을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 게. 아, 밥도 안 줘? 주면 안 돼, 별로? 내가 진짜.